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라통 좋아. 워낙 탁월한 기자 출신이고 하시니까 잘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른바 호남 민심이 몇 달째 관심의 핵심입니다. 마치 호남 민심에 대한 각 언론, 그 다음에 각 정파의 얘기를 듣다 보면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지고 와서 각자 리포트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다들 다른데 정말 호남 민심의 실체가 무엇인지 여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현장에서 뛰고 있는 두 분이 마침 또 지금 정치적으로 출사표를 던진 곳이 한 분은 광주, 광주. 또 한 분은 전남 전라북도시고 호남 민심의 요체 또는 최종 탄착점은 야권의 대표 선수를 바꿔야겠다. 또는 제1야당인 새정년 더불어민주당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거기에 회초리를 좀 들어야겠다. 아니면 정권 바꾸라. 이 세 가지의 답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외입니까? 뭐 주관식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우선 네, 장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회초리 정도 가지고는 지났고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4.29 재보선 때 그 천정배 의원을 당선시켰던 것이 거의 뭐 그때 레드카드 수준 정도 됐다. 그 전에 이제 옐로카드 했다가 네. 죄송합니다. 그 뒤에서라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문재인 대표가 사퇴를 하고 당을 했으면 당이 수습됐고 신당이 생겨날 수가 없었는데 예. 그러지는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 오는 과정을 보면서 그러면은 비주류가 문재인 대표 지도부를 흔들어 가지고 당이 내분이 저렇게 되는 거구나 하면은 호남 민심이 당연히 비주류한테 나쁘게 가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탈당하고 있는 분들은 공천이 어려워가지고 탈당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김한길, 안철수 같은 분들이 공천 못 받을 것 같아서 탈당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 탈당하신 분들이 여러 분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또 한두 분 사람마다 처지는 다를 수 있겠죠. 그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도 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아우러서는 안 되고 이제 그런 과정을 보니까 호남 민심이 이건 문재인 지도부는 너무 약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감정적인 반호남 정서가 강하다. 이런 감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그보다는 좀 더 약하다. 정권교체를 하기에 약하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 당은 그리고 야당성도 상실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 당 가지고는 안 되니까 새로운 당으로 야당을 교체를 해서 그래야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 야당을 바꿔야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 이게 정확한 호남 민심입니다. 혹시요. 사회자가 너무 말씀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이 말씀은 꼭 지금 드리고 싶어서요. 평소에 언행이나 주요 이슈나 사안에 대응했던 걸 보면 안철수 김한길 공동체제 때의 당시 새정년의 대응 수위나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문재인 대표로는 정권 교체를 하기에는 너무 약하다라고 말할 근거가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때는 더 좀 물렁하게 대응했다 이런 여론이 크지 않았었습니까? 아니죠. 예, 맞습니다. 그런 체제도 맞죠.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 김한길 안철수 측에서 현 문재인 대표로 정권을 교체하기에는 좀 약한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하는 것은 조금 근데요, 그 점은 네. 그 점은 제가 광주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예.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정치가 이제 더민주당으로 바뀌었죠. 지금 이정당, 지금 이정당 더민주당, 더민주당 소속으로 경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면 혼 많이 나요. 혼이 나요. 저희 사무실 오셔가지고 아니 왜 그러니까 광주에서는 딱 두 개예요. 너 안당이냐 문당이냐 첫째 이렇게 물어봐요. 아 그래요.
안철수 신당이냐 아니면 문재인 당이냐. 그러니까 더민주당을 문재인 당. 어, 예, 예. 그다음에 안철수 신당을 안당 이렇게 안당. 평해. 너 안당이냐 문당이냐 딱 물어봐요. 그래서 문당입니다. 그러면 X. 더 이상 얘기 진도가 안 돼. 그냥 그게 좀 과격한 몇몇 분들의 정치적 견해입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네네네. 문제는 그 과격한 몇몇 분이 그 현장에서 여론 주도층들이에요. 아~ 남성 50대, 60대. 아하. 드디어 최근에는 여성 50대, 60대까지 넘어갔고 음흠. 그러면서 여론을 주도하시는 분의 8할 이상이 똑같은 멘트예요. 더불어민주당 뭐 이름이 새정년이었건 그전에 민주당이었건 간에 아무튼 기호 2번 당의 가장 핵심적 지지 기반인 광주에서 네. 문당이냐 안당이냐 딱 물어봐요. 그래서 그죠? 일단 문당 쪽으로 이러면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그럼 천정배당이냐는 안 묻습니까? 그러니까 안당이 나오고 나서 좀 말이 우습습니다만은 안당이 출연이 예고되고 나서 천정배당이 최대의 피해자예요. 아, 존재가 없어졌어요. 관심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안철수는 기본적으로 대선 후보감이라는 중심축이 확실히 있다는 인식이 있는데 예, 예. 천정배 의원은 대선 후보감이라는 인식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거기는 소멸 단계고 어쨌든 이제 신당 하면은 이제 안당인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한길 안철수 체제보다는 문재인 체제가 훨씬 정부 여당에 대해서 투쟁의 수위나 비판의 수위도가 셌다. 네. 근데 왜 이 안당에 대해서 투쟁의 투쟁성도 약했던 이 안당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느냐?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문당을 가지고는 문재인은 대통령하기 어렵다라고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원인은 뭘로 진단하십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아,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를 좀 고루 드려야 네, 제가 몇 가지만 좀 얘기를 좀 더 하고요. 예, 예. 근데 기본적으로 호남에서는 네. 작년에 2월 달에 28 전당대회 지금 박지원 문재인 간에 세게 붙었잖아요. 그렇죠. 보면. 그랬죠. 그 네. 세게 붙으면서 아하. 박지원 전 대표가 지역 대결 양상이 좀 박지원 대표가 지역 대결이 됐는데 예. 결과적으로 지역 대결 과정에서 뭐가 끄집어져 나왔냐면 문재인 대표가 비서실장 민정수석을 했지 않습니까? 예, 청와대. 예. 그 과정에서 결국 호남 사람들은 노무현 정권을 우리 호남에서 탄생시켰다고 하는 이 연고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부산 정권 발언. 문제의. 그렇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호남인의 어떤 정서적인 모욕감. 아.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김대중 정권까지 호남 출신 공무원들이 비교적 승승장구를 하다가 노무현 정부가 들어와서 어쨌든 인구 비례에 비해서는 그래도 지금 보수 정권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은 포션을 차지하긴 했지만 그 직전에 김대중 정권에 비해서는 현격하게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때 떨어졌던 호남의 공무원들이 굉장히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한 지역의 공직자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여론 주도층들이에요. 공무원은 지역의 여론 주도층들이에요. 공무원들의 말은 진실이니까 거의.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인데. 아니 어쨌든 근데 사석에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네. 문재인 대표에 대한 서운함이 그 노무현 정권 시절에 있었던 것으로 투영 이점 부분이 남아 있는데 뭐 대북 송금 특별 여러 가지. 예, 예. 작년 28 전당대회 때 사실은 저기 있는 박지원 의원이 그 모든 것을 수면 위로 완전히 용토를 치면서. 자, 지난번에 우리가 문재인에 대해서 몰표를 줬는데 떨어졌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정치력도 발휘를 못했다. 그 다음에 재보궐선거에서 패배를 했는데 안철수 김한기는 사퇴했는데 문재인은 사퇴도 안 하더라. 아하. 거기다가 지난번에 어쨌든 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안철수는 지가 자발적으로 물러가기라도 했는데 문재인은 끝까지 양보도 안 하고 버티고 있더라. 아, 예. 이런 저런 것들이 같이 결합되면서 요 과정들, 또 박지원 의원이 말했던 그런 것들이 수납이 되면서 거의 지금 광주 전남권에서는 특히 광주 권역에서는 네. 문재인 대표는 우리하고는 완전히 척이 돼 있고 문재인 대표가 정당의 대표를 하는 한은 저 정당은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집권 가능성도 없고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정당이다. 네. 이 이미지가 아주 강력하게 지금 각인이 돼 있어요. 광주의 생생한 여론이다 네, 이거죠. 생생한 여론입니다. 저는 그 자, 견해는 네. 굉장히 주관적인 견해의 네. 측면이 좀 있다. 김 변호사의 주관이란 네, 말씀이십니까? 네. 아니면 그 주관적으로 그렇게 봤다는 그것을 거죠. 제기한 네. 박지원 의원이 주관이란 말씀이십니까? 김 변호사님 평가 부분은 네, 경험한 네. 부분도 주관적인 경험이라고 봐요. 예. 저도 호남 쪽에 채널도 있고 뭐 그 오피니언 리더들 좀 만나고 그러는데 그건 기본적으로는 박지원 물론 28 전당대회 때 박지원 대표가 그런 프레임으로 갖고 왔고 그것이 양산된 건 맞고요. 특히 지금 현재 탈당 그 야당 의원들이 그거를 증폭시킨 것도 맞아요.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 속에서 지역 정서와 결합되어지면서
문재인 갖고는 안 된다는 정서는 어느 정도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네. 네. 단일 후보로 야당 그 약간 2인제 효과라든지 이런 거 빼고 단일 후보로는 48%는 최대 역대 최대의 대선에서 네, 그렇죠. 득표를 얻었던 거거든요. 예. 뭐 호남 출신인 정동영 후보는 500만 표 이상 차이 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지난 대선 갖고 문재인 때문에 패배했다고 보는 것은 너무 이렇게 혹독한 예. 그러니까 잘못된 평가다. 예. 저는 이렇게 보고요. 객관적이지 못한 평가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은 안철수한테 지금 안철수 의원에게 가 있는 표는 저는 확정적인 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안철수 의원에게는 호남인들이 힘을 몰아준 적이 없기 때문에 기대 반, 의심 반,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앞으로 양방은 문재인 대표가 있는 더민주당이 네. 새로운 인물을 어떻게 수혈하면서 네. 실질적으로 친노 구름만이 아닌 말하자면 대한정당으로서 탈바꿈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실질적으로 광주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예, 새로운 정당으로 이른바 말로만 새정치 아니라 실질적으로 새정치의 비전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네. 호남 민심은 팽팽했던 현재는 저는 팽팽하다고 보고요. 예. 대체적인 여론이 그러니까 문과 안이 예, 팽팽하다고 호감을 보고. 이루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그 부분의 선거 것이다. 과정에서 한쪽으로 기울 거라고 봅니다. 네. 현재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뭐 시간이 많이 남아있긴 하고 자 우리 김 변호사가 광주의 생생한 민심을 이렇게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김의겸 기자께서는 호남 민심의 실체 또는 최종 탄착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전 김 변호사님 하신 말씀이 현재 이 시점에 광주의 민심이 맞을 거라고 이 시점 네, 저는 인정을 합니다. 네. 네. 그런데 그 민심을 들여다보면 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아까 그 광주 공무원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네. 국가 서열 1위부터 5위까지가 모두 호남 사람인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차관급 인사를 한번 보니까 김대중 정부에서 30.5% 정도가 호남 출신이었어요. 노무현 정부 때를 찾아보니까 한 27.8%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7.8%가 빠졌어요. 빠진 건 예. 맞죠. 예. 네. 그런데 그 떨어진 분들이 그 장차관이 빠지면 그 밑에 1, 2급도 또 더 빠지겠죠. 예. 네. 거기에서 오는 서운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그분들만의 서운함이었어요. 예. 광주 전남의 상류계층이라고 해야겠죠. 그분들만의 서운함이었는데 이게 스피커가 큰 분들이니까 그게 점점점 커지면서 노무현에 대한 비판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서운함으로 있다가 오케이. 그게 28 전당대회 때를 계기로 박지원 의원이 아주 수면 아래 저희들 기자들끼리 저녁 한잔 먹으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무슨 대북 송금 특검할 때 만나고 오셔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링거 꽂았다는 이야기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아주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예. 특히 인사 문제. 예. 예전에는 그게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 28 전당대회가 딱 되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사라지고 그 모든 책임이 이제 문재인 그렇지. 비서실장 인사수석도 아니죠. 민정수석에게 예. 그 책임이 또 고스란히 또 넘어갔죠. 넘어가면서 이 상류계층이 가지고 있었던 비판적인 의식이 확산이 되고 지금은 이 민심이 그 서운함으로 가득 차 있는 민심이 또 거꾸로 현역 의원들을 흔들어서 서로 상호작용, 되먹임질을 하면서 이게 계속 증폭되어 왔다. 예. 그걸 과연 그러면 누구에게 왜 문재인 대표가 야당의 제1야당의 책임자로서 그걸 통제하지 못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된 민심 그건 제가 현실이라고 좀 예, 받아들입니다. 예. 그러면 거기까지 제가 보기엔 감정의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전 이성이 작동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서운함과 감정은 있지만 그러면 비롯됐지만. 네, 그러면 과연 그 호남의 이익, 그 천정배 의원이 그렇게 표현하시죠. 네. 호남의 정당한 이익을 지키자. 대변하고. 아, 그게 호남 정치의 복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과제가 남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문재인이냐 안철수냐 또는 박원순이냐 지금 한 세 분이 계시죠. 예. 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건 뭐 저는 개인적인 판단이 있습니다만은 광주에 계시거나 전남 전북에 계신 유권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고 현명하게 판단하는 앞으로 90일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만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얘기 잠깐만 김 기자님. 네. 통상 네. 투표율이 가까워질수록 네. 후보들은 물론이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달구어져서 네. 냉정한 이성적 판단과는 좀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식인들이나 네, 오피셜 리뷰들의 역할이 필요하지. 아, 가치 중심으로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것이. 물꼬를 잘 터가자 이 말씀. 우리 TV, 국민 TV도 그거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얘기를 꼭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예, 예. 상황이 호남 민심과 관련해서 참 고약한 게 예. 논리적 이성적으로 보면 네. 자 문재인 대표의 혁신 과정 또 문재인 대표가 피상적으로 보이는 것 말고 어떤 진지한 성격이라든지 이런 쭉 흐름을 보면 네. 이 사람이 특별히 비난받을 만한 이유는 없다고 봐요. 예. 근데 문제가 이게 참 고약한 문제가 호남에 뭐가 있냐면 자 호남에서 어쨌든 5.18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동인으로 인해서 예. 일당의 몰아주기 투표를 30년 이상 해왔어요. 그렇죠. 30년 이상 해왔어요. 근데 저쪽에서 결국은 공급자 위주의 선거 시스템이에요. 당에서 던져주면 무조건 찍었어요. 그건 뭐 여기만 그런 거 아니고 영남도 영남 그렇긴 쪽도 했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근데 네. 하면서도 염증을 느끼는 거예요. 작년에 지금 재작년에 저기 광주시장 선거 그때 안철수 김한길 거기서 그냥 전략공천 금요일 저녁에 던지고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매번 보면 구청장이라든지 시의원 구의원 할 때 사실은 뭐 대의원들 뭐 한 200명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투표한 다음에 던져놓으면 이거 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거든요. 근데 예, 예. 문제는 이 스트레스가 30년 동안 꾹꾹꾹꾹 눌려서 쌓이고 아. 쌓여왔는데 지금 이 순간에 이 문재인 대표에 대한 미움하고 결합이 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30년 동안 충성을 뭔가 한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헌신적으로 희생을 해왔는데 지금 우리는 그 결과는 뭐냐? 이건 뭐냐? 이게 쌓이고 쌓이고 모여서 문 대표에게 지금 약간 억울하게 한 몫으로 가고 있다. 모든 게 지금 폭발해서 가는 상태예요. 아, 예, 예. 당신이 자,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당신 대통령 될 가능성도 없다. 호남 사람들이 인식이 그렇습니다. 대통령 될 가능성도 없다. 예. 당신이 대표로 있는 한 집권 가능성도 없다. 수권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뭐 그렇게 버티고 있느냐? 지난번에 안철수는 양보라도 했는데 당신은 양보도 안 했느냐. 김한길이 안철수는 선거 지자마자 사퇴했는데 너는 왜 사퇴도 안 하고 버티고 있느냐. 네. 호남민들은 그러면서 앞으로 집권 가능성도 없고 능력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는 사람이 자리를 버티고 있는데 우리가 30년 동안 희생해온 대가를 여전히 당신한테 충성을 왜 받아야 되느냐. 혹시 말이에요. 그게 심리적 기제가 돼서 네. 심지어 시장 통해서 만나는 보통의 유권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 저 뭐 더 민주당 쪽에 경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희망도 없고 싹수도 없는 상에 왜 머물러 있습니까? 내가 당신을 지금까지는 당신 개인 인품을 보고 지지하려고 했는데 네. 그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식의 멘트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후보들로서는 뭐 김 변호사뿐만 아니라 아무튼 후보 출마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정말 고민이 되긴 하겠군요. 아, 우리 김 기자님께서 아마 정확히 아실 거예요. 현장 네. 취재를 해보시니까. 자, 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 말. 아, 예. 전북 쪽. 네. 뭐 좀. 네. 그 네. 사실 이제 우리 저 김 변호사가 그런 말씀도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우리 김우겸 국장 말씀도 맞다고 봅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감정적인 대목이 많이 섞여 있죠. 예.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 이른바 안신당에 대한 묻지마 지지를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지금의 이 더민주당이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문재인 뭐 어쩌고 뭐 책임 안 지고 또 무능하고 야당 상실하고 그래서 지금 싫다. 네. 그 얘기는 새로운 신당이 생겨도
그걸 제대로 못하면은 새로운 신당에 대해서 묻지마 지지하는 건 아니다. 그러겠죠. 네. 그렇다면은 지금 문제는 말입니다. 어느 당이 정말 괜찮은 후보를 내세우느냐. 그 괜찮음의 기준은 저는 뭡니까? 저는 인물싸움이라고 봅니다. 괜찮음의 기준은 뭐죠? 될 사람입니다. 될 사람. 전에는 네 사람을 공천을 했거든요. 네 사람. 네 사람. 예. 그러니까 묻지마 지지. 우리 김 변호사 말씀처럼 딱 찍고 아 투표소 들어가야 될 때까지는 아이 나 누구 찍어야 하는데 근데 딱 가니까 그게 아니더라 해가지고 도로 2번 찍고 나오면서 그걸 투표소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에, 우리 호남들이 자조적으로 왜 투표소만 들어가면 그냥 그랬는데 또 전략적 이제는, 투표 이런 점도 예, 있었고 이제는 그런 발언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런 그 묻지마 투표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충중에 한 사람을 찍을 것이다. 그렇죠. 네. 지금 무조건 저 옛날에 DJ나 YS 뭐 JP 이런 분들처럼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없죠. 없습니다. 그런 시대는 끝났고요. 예. 안철수 네. 의원도 그런 뭐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아닙니다. 예, 예. 지금은 옛날에 DJ, YS, JP가 있던 시절에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민심을 끌고 갔는데 예. 지금은 민심이 정치를 끌고 갑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저는 그래서 2012년 선거하고 지금 현재하고 달라진 점이 불과 4년 만인데 예, 2012년도에 모두가 그 이번 당 후보자는 친 DJ, 친노를 주장을 했는데 그렇죠. 지금 비주류 쪽은 지금 친 DJ 비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는 반노를 이야기하고 예. 이쪽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 반 DJ 이야기는 안 해요. 거기까지는 안, 못 아,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공동 계승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게 DJ 정신과 노무현 정신이 다른 것인가? 네. 저는 이 부분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서 추도사에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돌아가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메모를 해왔는데 네. 나와 노무현 대통령이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은 세 가지다. 어떤 억압에도 굴하지 않는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평화를 위해서 일했다는 것이다. 그 부분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고 네. 이제 후배들이 이어서 잘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거든. 저는 그게 유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친 DJ를 이야기를 하면서 반노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의 가치를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데서 문제 있고 네. 때로는 지역 정서가 그렇다는데 편성해가고 지역 감정에 편성해가고 가는 것 자체가 저는 적어도 당선되고 보자는 사람이 아니라면 선거꾼이 아니라면 네. 지도자라면 가치 중심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막상 표를 아니, 얻으러 다니는 입장에서는 이 변호사님 그 진짜 맞는 얘기인데요. 전 한 명의 자연인으로서 전 지도자 안 하고 싶고요. 그냥 당선되고 싶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 그렇게 어려운 얘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처음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에 대한 비난 또는 민주당 그러니까 새정치연합에서 만든 혁신안에 대한 저는 지지 저는 순방 안 하니까 그럴 수 있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지지 옳다고 저는 누차 그러니까 종편 같은 데 가서 누차 얘기를 해왔어요. 해왔는데 네. 다 딱 지역에 가서 현 선거 현실에서 부딪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매일 똑같은 얘기를 듣다 보면 예. 아 내가 틀렸다. 네,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네. 틀렸다. 네. 지금 이 변호사 말씀으로 네. 주요한 유권자 또는 네. 라우드 스피커처럼 보이는 네. 주요한 사람들을 설득하려다가도 계속해서 같은 그렇죠? 얘기를 들으면 네. 아 내가 기본 좌표 설정이 잘못됐다. 내가 틀렸다. 난 그런 생각 지금 자꾸 들어요. 네. 그래서 참 그게 네. 네 그게 이 저 어떤 시대적 역사적 불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호남이 소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은 승자 독식의 체제 아닙니까? 네. 짧게 잡아도 박정희 대통령 70년대 이후로 호남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억압받고 소외되어 온 역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DJ가 벗어나기 위해서 충청과 손을 잡기도 하고 또는 영남의 개혁세력, 그걸 뭐 친노라고 불러도 좋고 뭐라고도 불러도 좋습니다만 영남의 개혁세력과 같이 손을 잡고 참 기적에 가까운 정권교체를 이뤘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호남과 영남의 개혁세력은
형제죠. 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돌아갔을 때 내 몸에 반쩍이 무너진다라고 말했던 게 그 절절한 감정이라고 그렇죠. 생각됩니다. 그런데 원인이야 어떻게 됐든 지금 시점에서 보면 호남과 영남 개혁 세력이 불구대천의 원수가 그렇죠.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소수파인 호남이 영남 개혁 세력을 통한 정권 교체 이걸 제가 보기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다수가 다수파가 포기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호남의 네. 다수파. 호남의 다수파가 네. 네. 주류와 호남의 다수파가 지금의 이 시점은 이걸 포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엔 그게 감정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정치적인 프레임과 정치적인 논리가 동원이 되고 거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 학술적인 그 이론화까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진행이 됐다고 봅니다. 일부 네, 일부 또 시간의 그 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네, 축적이 되면서 퇴적이 돼서 아까 30년 역사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금은 지금 내각제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제가 내일 아침 어떤 글을 하나 변변찮은 글을 하나 쓰는데 호남의 다수 의원들, 즉 호남 비노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죠. 네. 그분들이 다 내각제를 선호합니다. 네. 아. 그건 어떻게 보면 호남이 똘똘 뭉쳐서 호남의 어떤 그 정치적 지분 이걸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 예. 이런 방향으로 이 정치적인 물꼬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게 물론 뭐 현실적인 제약이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진짜 공개적인 토론과 이 논쟁의 장이 벌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정치인들은 아까 우리 김 변호사님 이야기하듯이 당장에 한 표가 그렇죠. 아쉬운 분들은 네. 그 표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지식인들이나 뭐 학계나 또는 언론 쪽에서 이 문제를 좀 공론화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수 쪽은 이 프레임을 그냥 즐깁니다. 왜 자기들이 원하고 있는 구도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안 된다라고 제동을 걸겠어요. 네. 그리고 진보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들이라도 호남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기 조심스럽습니다. 말하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했다가는 뭐 댓글들이 장난이 아니죠. 네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순한 댓글이 네, 아니고 네. 여러 방면에서 다친 그렇죠. 정보 해석이 네, 되고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간다기보다는 굉장히 자연 발생적으로 지금 이 여론의 물꼬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만일 지금처럼 흘러가면 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일단 호남과 영남 개혁 세력 네. 또는 뭐 수도권의 젊은 층 이게 분열되어 버리는 거 아닌가. 네. 그러면 한번 분열된 이 감정의 골이 과연 언제 다시 DJ처럼 걸출한 이 지도자가 나타나서 네. 이걸 어떻게 합칠 수 있겠습니까? 네. 제가 보스니아 내전이죠. 1993년에 네. 그걸 한번 취재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게 이제 유고슬라비아라는 연방으로 각각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티토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8개인가요? 되는 그 공화국들을 다 묶어내서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를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잘 살았어요. 그런데 티토가 사라지고 난 뒤에 각각의 민족 감정, 연방. 더 심하게는 종족 감정, 서로가 살육하고 집단 이 학살이 이루어지는 정도로까지 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저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이렇게 서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다른 정치적 전망이 다른 세력들을 하나로 묶어내지 못하면서 이 분열이 지금은 야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정도로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느 쪽으로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 있는데 아, 이 문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그래서 90일 남은 선거 네. 이 선거가 이게 그냥 조용조용히 봉합이 된다고 해서 과연 이게 어떤 새로 건강한 모습이 될까? 저는 그렇게 가면 어떻게 보면 더욱더 전망이 없는
길로 가는 게 아닐까? 오히려 내상만 더 네, 키워가는. 그렇죠. 차라리 이 모순이 아주 극대화돼서 네. 네, 막 서로의 상처가 정말 다 터트려지면서 예. 가는 것도 이제 뭐 말하자면 궁지로 몰릴 대로 몰려 있는 상태니까 그런 정도로까지 한번 가보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어떤 이런 정도까지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죽하면 네. 극단적인 네. 상상을 하시겠어요. 그나저나 지금 비슷한 얘기 연장선인데요. 예, 예. 조금 제가 재밌게 보고 있는 게 그러니까 호남민들이 호남의 국민들이 네. 필요에 따라서는 호남 자민련을 감수하겠다. 라는 의식까지 가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그거 굉장히 자해적이기까지 네. 한 네. 생각인데. 아, 실제로 그건 자해적은 아닙니다. 어쨌든 아. 이제 네. 이제 뭐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는 네. 있지만 실제로 호남 주민들은 호남 자민련을 각오하고 있다. 각오한다. 최악의 경우에. 네, 그 생각이 하나 있고 네. 두 번째. 네. 사실 모든 액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효과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이제 농 비슷하게 하는 얘기인데. 네. 거꾸로 보면 시간은 조금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호남이 분열이 되면 장기적으로 영남도 분열될 수 있는 기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오히려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 당장의 눈앞에서 내년 선거 그다음에 내후년 대선은 대패가 예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그래서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약간은 있다. 알았어. 하지만 그건 주류적 견해에서는 많이 벗어난 관점이다. 예. 지금 저 토론 거의 후반부에서도 이제 후반부쯤에 이르렀는데 김의겸 기자께서 아주 핵심을 잘 정리를 해주셨고 오늘의 기폭제 역할을 하고 계신 김경진 변호사가 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던지셨어요. 그런데 잠깐 중간 정리를 하고 조금 토론 시간 연장하더라도 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호남 미심의 실체 뭐 이런 얘기를 막 중구난방으로들 하고 있는데 생생한 현지 여론도 듣고 심지어 호남 자민련도 각오하고 있다는 뭐 일부의 극단적인 상상이긴 하지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저절로 하게 되냐면 김영삼 씨에 의해서 강행된 3당 야합 때문에 정치판이 인위적으로 바뀌고 영남 개혁 세력과 호남 진보 세력 변화를 희구하는 세력 사이에 단층 현상이 생기고 감정적 괴리가 시작됐던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후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고 지금 몇 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이른바 호남 비주류, 뭐 탈당, 친노, 민노 이거가 궁극적으로는 호남의 고립을 또 한번 자초하게 되는 건 아니냐 호남의 고립을 귀결짓는 건 아니냐라는 점에서는 호남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건 아까 좀 보스니아 내전 예로 들어주셨지만 얼마나 가슴 아픈 거가 또 한 번 중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매번의 선벌을 거치면서 상처가 최소한 치유까지는 아니더라도 더시 나거나 확대돼서는 안 되는데 이번 선거가 현재와 같은 양상으로 계속 갚아버린다면 더 커지는 네, 그렇지만 조금만 더 예. 말을 보태자면 예, 예. 저는 그래서 굉장히 걱정하는 편인데 예. 이게 아까 김 변호사님 이야기했듯이 호남 자민련까지 각오한다. 전 그것도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영광스러운 고립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거 제도만 똑바로 만들어진다면 이런 예.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그 정당의 지지율만큼 네, 정당의 지지율만큼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는 독일식 정당 명부제라든지 예, 예. 이런 공정한 시스템이 있다면 비록 호남이 소수지만 자기가 캐스팅 보트를 줄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새누리당이든 네.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제3의 정당이 나오든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자기의 정치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재 목도하고 있는 건 뭡니까? 지금 선거법 개정을 하자고 하면서 새누리당 단 한 석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지금 이 위헌 사태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마치 99석 가진 후자가 한 석 채우자라고 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게 이른바 영남 패권주의입니다. 예. 네. 그 전국을 주도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과연 그런 공정한 시스템으로 그래 호남은 네 목만큼 내가 너에게 의석을 줄게.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 뭐 내각제를 한다면 그렇게 해서 서로 교대로 하자. 명확한 저는 그렇게 하자. 그렇게 절대로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 설사 내각제를 한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승자 자기 다수파 다수파가 거의 독식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 말하자면 양당제를 가져가는 거겠죠. 예. 소선거구제를 중심으로 해서 예. 그런 시스템을 계속 주장하는 거지. 어떻게 이 반전의 정권 교체, 그게 뭐 내각제가 되든 대통령제가 되든 어떤 형태가 되더라도 호남 자민련을 각오함으로 해서 새로운 길이 열리느냐, 제가 보기에는 더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네. 복수에 가까운 각오인데 네. 그 결과는 지금 절대로 호남민들이... 네, 좋지 않을 거다. 예. 네, 네. 그 좀 거기에 덧붙이면 네. 지금 영남 쪽에서는 개혁 세력,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가 명확하게 오래전부터 분리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예. 호남 같은 경우는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네. 개혁 세력과 보수 세력이 일치가 되어 있었죠. 그 선거에서. 호남 주민의 대부분이 네. 그런데 변화와 그 부분에, 개혁을 바라는 예. 걸로. 예. 그 부분에서 저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문재인 당 이렇게 지칭을 하는 쪽은 보수 세력들이 좀 호남의 보수 세력들. 이런 분이 좀 강하다고 봐요.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여당 쪽에서도 호남도 개혁 세력과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이 분리되기를 원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지금 집권 여당에서 원하는 형태로 가지고 있다고 봐요. 거기에다가 이제 박지원 대표가 의원 집정 뭐 의원 내각제 등등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진보 세력이라는 것은 국회라든지 대통령이 우리가 그 장악을 해서 더 많은 사람 돼서 사회를 바꿔보자는 거지 진보 세력이거든요. 예. 이제는 그걸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면서 안주하려고 그러는데 그 김 기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승자 독식의 선거구제에서는 제3당이 허용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영원히 한 번 고립은 영원한 고립이 될 수가 있죠. 오히려 고립이 심화되는 예, 게 문제인 예. 거죠. 제가 이제 그 말씀 한번 드리면은 호남 자밀련 이 얘기가 의외로 호남인들한테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걸 네, 혹시 절, 어떤 식으로 그건, 퍼져 있습니까? 혹시 아니, 수치스럽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근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상당히 많이 퍼져 있는 게 이게 호남이 살 수 있는 호남의 생존 전략은 전략이 호남끼리 뭉치는 것이다. 이게 왜 그러느냐? 자 지금 호남이 예. 지금 호남인들이 많은 그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호남이라는 이름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는 거거든요. 호남이라고 말도 제대로 못해. 아니 영남이 기반을 두고 있는 새누리당은 공공인 영남당이라고 합니다. 예. 옛날에 3.1당은 공공인 충청당이라고 합니다. 예. 호남만 호남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야당이나 또는 집권당일 때도 호남당이란 말을 꺼내면 무슨 큰 난리나 듣지 않습니까? 이중적 피해의식이 있거나 예. 그래서 그런데 자 지금 이제 더더군다나 예. 인구도 많이 줄어들었고 지금 호남이 독자적으로 해가지고 집권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전국 정당 만든다고 해가지고 호남이 전국 정당 혼자는 못 만들죠. 그렇죠. 전부 함께 해가지고 만들어야죠. 예. 근데 그렇게 함께 해가지고 만들면 거기에 또 호남의 존재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호남의 혼자 힘으로는 집권할 수도 없는 거고 예. 차라리 호남의 이익을 지키고 호남 정신을 살리면서 한다면 호남당을 만들어가지고 연대를 하는 거죠. 그야말로 그것이 정치적 연대죠. 이제 연정. 뭐 이것이 꼭 내각 책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대통령 중심자 하에서도 얼마든지 그게 연정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적인 이유, 호남의 생존 전략 이런 차원에서 호남 자밀련 그거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긍정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그럼요. 네, 많이 있으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장 의원님 말씀은 네. 조금 생각이 많고 예. 계산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을 우연히 만났을 때 들을 수 있는 희귀한 정도의 얘기고 평균적으로 네. 시장 통해서 네. 통치마 입고 다니는 아주머니들 네. 그다음에 그냥 적당히 등산복 바지 입고 네. 이렇게 대포 한잔하면서 네. 들을 수 있는 네. 이런 얘기는 간단해요. 아니 뭐야 30년 동안 계속해서 찍었는데 어떤 상품이 나오는지 간에 네.
지금 우리 이꼴이 뭐냐. 우리 이꼴이 뭐냐. 그러면 30년 동안 민주당한테 계속해서 좋든 나든 무조건 찍어줬는데 지금 예. 이꼴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뭔가 변화를 꾀해야 된다. 그러니까 호남당까지 호남 자민당까지 감소해야 된다. 이거는 생각이 많으신 분들 얘기고 알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우리 지금 이꼴이 뭐냐. 네. 그러면 여기서 근본적인 구조적 변화를 꾀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저쪽에 새누리는 찍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새 상품이 여기서 있는 게 문당이 아니라 안당 정도가 새 상품이다. 우리가 찍을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안 상품이다. 딱 그 정도 생각이에요. 자, 제가 사회자 입장에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겠는데 계속 여러분들께 맡겨놔서는 이게 진도가 안 나니까 독재를 좀 하십시오. 네. 문재인만으로도 안 되지만 문재인 없이도 안 된다. 이거에는 꽤 많은 야권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선뜻 동의를 안 하시네요. 이거 초장부터 문제인데. 자, 그러면 호남만으로도 안 되지만 호남 없이도 안 된다. 이렇게. 이건 동의하십니까? 그건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두 가지에 동의할 수 크게 극렬한 이견을 내세우지 않는다면 문과 호남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에 큰 틀에서 동의를 한다면 굳이 탈당할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앞에 네, 말씀에는 네. 제가 동의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거죠. 짧게 네. 다시 한번 탈당의 변만 짧게 정리를 하고 안철수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가야겠습니다. 네. 제가 19대 총선 때 불출마 선언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 했던 것은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서였는데 네. 제가 그때 분명히 불출마 선언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부터 기득권을 버리겠습니다. 기득권을 버리지 않으면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는 한낱 신기루에 그칠지 모릅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뭐 삭발도 하시고 기억납니다. 예. 이제 삭발은 다른 경우로 해서입니다만은 문재인 대표는 기득권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득권을 움켜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뿐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 하더라도 기득권을 움켜주려고 하면은 안 되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왜 저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잠깐만. 자기만 잘났다고. 기득권 부분은 네. 4월달 재보선 지고 나서 대표직을 사퇴하지 않는 그 지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런데 2월 8일날 당대표가 된 사람에게 불과 두 달도 채 걸리지 않은 4월달의 총선 결과를 들어서 물러나라고 말하는 건 조금 정치적으로 과한 그건 뭐 그렇지 않다고 아닐까요? 생각합니다. 네? 아니 제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설령 물러나지 않는다면은 예. 그럼 뭐가 잘못됐는지 아, 원인이라고 예, 그런 거라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예. 자 그렇다는 거죠. 또 꼭 이 관련해서 말씀하셔야겠다. 결국은 그거예요. 보면 논리적으로 치면 예. 사실은 문재인 대표는 물러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김한길 안철수 체제에서 730 제복을 공천 망쳤던 김한길 안철수의 책임하고 네. 그다음에 지난번 4월 달에 재보궐 선거에서 문재인 대표가 어쨌든 패배한 거하고 결이 많이 달라요. 질적으로 상당히 달라요. 객관적으로는 그렇게들 보고 있죠. 네. 그래서 정치 평론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예. 문재인 대표 책임은 상당히 가볍고 어허. 김한길 안철수의 책임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당연히 물러날 만해요. 네. 근데 문제는 호남에서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이 박지원이 끄집어낸 과거의 노무현의 어떤 호남에 대한 서운한 감정들하고 이게 감정적 정서적으로 결부가 되면서 예. 문재인의 책임이 없지는 않잖아요. 4월달 재보궐 해서.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결과 책임은 네. 커졌다. 이거지. 그게 증폭이 되면서 아. 미움으로 가면서 왜 쟤들은 사퇴했는데 너는 왜 사퇴 안 해? 너는 욕심꾸러기 아니야. 단순 비교하게 네. 되네. 그러면서 너 이번에 공천권 쥐어들고 이번에 친노 공천 2012년처럼 친노 전부 꽂아가지고 나중에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문재인 저기 안철수는 지난번에 2012년도에 너 저 사퇴하고 양보했는데 너는 끝까지 사퇴 안 하는 거 아니냐. 호남에 얘기 돌아다니는 얘기가 딱 심플한 그 논리예요. 그러면서 문재인에 대한 미움이 집중돼 있다니까요. 자, 김 변호사 네. 지금은 김 후보 네. 자격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네. 몇 가지 팩트를 제시하면 그건 좀 감정적인 서운함은 해소될 수 있지 않습니까? 쉽지가 않다니까요. 이를테면 그 홀대 받았다는 거 사실 제가 한겨레인가 어디 기사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수치로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7%가 줄었다 그러잖아요. 네. 줄은 거 준 거죠. 아니 그거는 네. 인구 비례로 따지면 아니 그러니까 그게 준 건 아닌데. 자 사회자 계시는데 예, 예. 자
제가 재벌들이 가령 예. 지금 곳간에다 500조 이상을 쌓아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미래 경기 예측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예. 더 쌓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절대적인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요. 호남이 몇 프로를 먹어야 되느냐, 영남이 지금처럼 30몇 프로를 먹는 게 인구 비례상 이게 옳느냐 그러냐, 이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내가 100분의 30을 먹다가 갑자기 100분의 25 먹으라 그러면 5만큼 뺏기면 서운한 거예요. 이게 배고픔을 느낀다. 배고픔을 네. 느끼고 서운하고 온 거예요. 인구 비례로 하는 게 맞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논리나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얘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니, 알겠습니다. 꼭, 현지의 생생한 꼭, 여론으로 꼭 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리면 예, 예. 그 당시 노무현 정부 때 인사 관련 말하자면 청와대 간부로부터 제가 들은 얘기인데 사정기관 말하자면 검찰, 경찰, 뭐 국세청 5대 권력기관 네. 네. 뭐 이런데 요직 국장급들 예. 검사장급들 뭐 경무관 이런 인사를 하는데 딱 하면은 민정수석실에서 잘랐다. 전부 호남은 다 자른다 이거. 예. 그게 확인된 건가요? 확인된 얘기인가요? 아 근데 그건 제가 우리 장의원님 네. 내가 직접 들은 얘기. 아, 저도 네. 그분이 누군지 짐작은 가는데. 네. 네. 제가 전주고 나온 분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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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뭐 누군지 짐작이 네. 갑니다만. 철자 들어가는 분이 아닌가 네. 싶은데. 네. 그 얘기는 비공식적 그러니까, 발언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국민 어차피 이게 국민 TV고 잠깐만 발언을 재개하려 하는데 네, 잠깐만. 늦을 것 같아서 아, 네. 제가 얘기 아니, 좀 시간 드릴게요. 네,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오늘 너무 핫해서 네, 좀 국민 TV라 예. 자 냉철하게 수치로 보면 네. 어차피 호남 인구가 10%밖에 안 돼요. 인구 비례로 따지면 그렇지. 10% 넘어가면 호남이 인사에서 특혜를 본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혜 본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이너스 이 노무현 정권으로 바뀐 다음에 마이너스만큼 얼만큼 빠졌느냐 이 기준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심리적 허탈감을 말하는 네.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고 이건 절대로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상황이 꼬이고 이게 정치가 수렁이 나고 하는 게 풀 수 없는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중요한 건 앞으로의 90일 동안 이성적인 오피니언 리딩이나 이런 것들로 통해서 지금 달궈진 감정의 온도가 냉각될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이미 실기했다고 봐요. 네. 자. 아니, 근데, 뭐, 저도 참, 여기, 그냥 넘어가기 그런데. 예.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 저도 그 당시 검찰도 출입하고, 이 정치권도 출입을 해봤는데, 정말 그때, 그, 많은 호남 출신 인사들이 대거 들어갔습니다. 예. 여기, 광주 출신이시니까, 전, 전북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 예. 전북은 또 소외감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네, 같은 전북은 호남에서도 네, 광주 전남이 잘 나갈 때 말하자면 콩고물 얻어먹는 정도다라고 네? 하는 소외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노무현 정부에서 빠졌죠. 네? 광주 전남 분들이 빠졌는데 전북은 또 그만큼 또 빠진 거 아니겠어요? 예. 네. 그런데 그 낙폭이 더 큰 거죠. 광주 그렇죠. 전남 분들이 윗목 넘어서 그렇죠. 아예 저 찬밤 낸 거예요. 뭐 이번에 예를 들면 뭐 혁신도시 문제 같은 경우에도 나주로 뭐가 갔죠? 한전. 네, 한전이 갔죠. 전북에 뭐가 갔습니까? 뭐 농업기반공사? 맞아요. 뭐 농진청. 네네. 뭐 또 그것 가지고 또 따지면 또 얼마나 또 이 많은 저 이야기거리들이 나오겠습니까? 자, 이 문제는 다루고 넘어가야 오늘 다 모여서. 4.13 총선 전망을 주제로 내걸고 한 토론이 의미를 얻을 것 같습니다. 자, 안철수 신당 지지율 여기 뭐 김의겸 기자 등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정치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부 베테랑 기자들을 포함해서 다수의 정치 전문가들이 거의 일제히 예상을 틀리게 했던 이유는 뭘로 보십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그 무당파 중도층 네. 이 존재를 좀 간과했던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야당이 몸담았을 때 대선 후보 지지율이 7% 내지 8% 정도로 갔습니다. 네. 나가면 어떻게 될까? 그냥 그 지지율을 가져가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광활한 중도층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있었다. 그래서 그 무당파 중도층이 대거 그
야당에 있을 때는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지 못했지만 자유로운 몸이 됐을 때 대거 몰려갈 수 있었다는 점이 하나가 있었고 예. 두 번째로는 새누리당의 40% 콘크리트 지지층 이게 과대포장되어 있었구나. 네. 아주 그 견고한 지지층도 있지만 예. 중도층에 가까울수록 어떤 균열 지점이 있었는데 안철수가 나옴으로 인해서 안철수가 야당에 있을 때는 지지를 못했죠. 그렇죠. 하지만 자유로운 몸이 됐을 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러나 마음 한 구석으로 캥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새누리당 합리당의 네 그분들이 그 균열선을 따라서 떨어져 나갔다. 이 두 가지 점을 네. 뭐 저를 비롯한 이른바 좀 분석하시는 분들이 간과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거나 안철수 현상에 대한 잠재적 열기가 완전히 소산되어버린 것은 아니었다. 네. 뭐 이런 걸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좀 정치는 산수가 아닌데 예. 너무 산술적으로 본 것은 아닌가. 말하자면 그동안 그 쭉 양당 체제 하에서 네. 양당 체제 하에서도 야당이 졌는데 야당이 또 분열해가지고 두 개가 나오면 이건 필패 아니냐. 예. 단순히 이렇게 좀 생각한 거 아닌가. 그러면서 그 이면은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그 수준을 잠시 좀 너무 지켜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왜 사실 제 예전에는 보수가 한 30% 되고 중도가 한 40% 되고 진보가 한 30% 된다고 했는데 네. 언제부턴가 그게 좀 바뀌었죠. 보수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뭐 보수라고 그냥 하죠. 이제 저는 그 수도권, 이제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수구 세력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게 한 37-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중도 세력이 한 35% 안팎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변화를 추구하는 개혁 세력이 한 20에서 25% 그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 다시 보수 진보 뭐 얘기를 한다면 보수층이 늘어나고 진보층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여전히 견고한 중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도층은 변화를 추구하는 개혁 세력에 언제든지 편입될 수 있죠. 그러한 것이 바로 이번 안철수 현상에서 나타났습니다. 자, 그 연장선상에서 안철수 신당, 지금 이제 안철수 개인에 대한 지지였고요. 그게 큰 본질적 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안철수 신당 지지율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 수준보다? 저는 좀 부정적인데요. 네. 결국 그 총선의 선거는 지역구 선거거든요. 예. 안철수 개인이 지지가 선호도가 있다 하더라도 네. 그 지역의 후보가 안철수와의 버금가는 예. 인기가 있을 것인가? 어느 후보들, 어느 인물들 간의 컨비네이션이냐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이다. 달라질 거고 네네. 현재는 그 여야에 다 불만 있는 세력들에 대한 이제 말하자면 그 안식처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막상 이제 창당돼지면 그 조금 더 검증이 될 거로 보거든요. 그렇게 되지면 저는 현재보다 확대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이 질문은 김 기자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네. 본업으로 삼고 계실 터이니까. 뭐 현장에 계신 아니고요. 두 분들은 네. 객관성을 약간 잃으실 수 있어요. 아니, 성을하게 생각 마시고요. 여론조사, 아니. 네,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면, 트렌드를 보면 좀 알 수 있는데요. 예. 2012년, 안철수 현상이 막 만개할 때, 예. 그때 안철수 지지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와 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이 어떤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그렇죠.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합니다. 예. 4년 전에는 두 개의 산맥이 있었습니다. 두 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야당 기존 야당 지지층, 그리고 중도층. 이 두 층이 그 안철수 현상을 불러왔습니다. 예. 그리고 연령대로 보면 20, 30대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안철수를 지지하는 층은 일단 야당 지지층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안철수 지지하는 지지층이 어디서 왔냐? 중도 무당파가 60%가 넘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를 봐도
20, 30대의 지지율이 절대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높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또 재산 상황을 봐도 그렇고 자기의 성향이 어떠냐 물어봐도 이게 특별한 그 경향성 특징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4년 전과 지금의 안철수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4년 전에는 안철수 현상을 대표하는 안철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철수 현상 없는 안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지지층이 달라졌기 때문에 확장성이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예. 한 말씀만 조금 더 붙이자면 조기숙 교수가 이와에 대해 조기숙 교수가 쓴 논문 하나가 재미있는 게 있는데 예. 이 중도 무당파도 중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세력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정치 불신층과 또 정치 냉소주의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 정치 불신은 뭐냐면 정치를 잘 아는 분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치 정당이 기득권에 얽매여 있다라고 분노하는 세력입니다. 이게 불신 세력이라고 하고요. 냉소주의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놈이 그놈이야. 네. 이렇게 혐오증에 걸려 정치 있고 혐오증에 걸려 있는 분들입니다. 나와는 무관한 걸로 생각하는. 그래서 이 두 층을 보면 문재인 층은 정치 불신하는 사람이 문재인을 지지하는 걸로 나옵니다. 네. 그런데 안철수는 정치 냉소주의자들이 지지하는 걸로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막상 지금은 여론조사상으로는 잡히지만 과연 투표하러 갈 때, 투표하러 갈 때 이 정치 냉소주의자들이 어느 정도로 갈지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대부분은 정치 냉소층은 평소 여론조사에서도 심드렁하지만 그렇죠. 투표장으로 가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심정적인 지지를 지금 얻고 있다 하더라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한 표로는 연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네, 그 말씀이죠. 하나만 정리하자면 잠깐만요. 예. 대통령 선거라면은 그 말씀이 맞는데 이건 대통령 선거가 선거다. 아니고 총선거거든요. 국회의원 선거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후보 개인의 자질이 굉장히 그 점은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변동폭 속에 들어갈 겁니다. 예. 당연히 맞고요. 자, 그러면요. 김 기자님께 정리하는 의미로 안철수 신당의 현재의 지지율 말고요. 우리가 남은 90일 동안의 확대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새누리당에서 뺏어오거나 또는 지금 정치 불신파와 정치 혐오파 이렇게 세 분을 해주셨는데 통칭해서 우리가 무당파라고 그동안 불러온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무당파가 아직도 좀 어느 정도 남아있느냐가 안신당이 표밭을 일굴 가능성이 그나마 좀 큰데 아니겠어요? 무당파 중에 한 50, 60%는 와 있는 이미 지지자로 돌아선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에 무당파로 분류하던 모든 사람이 다 안신당으로 와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면 새누리당, 결국 표를 늘릴 수 있는 곳은 기존의 새누리당 지지자와 무당파 중에 남아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로 추론할 수 있을까요? 이 역시 너무 가혹한 질문을 자주 드리는데. 저는 그 부분은 올 것은 다 왔다고 보고. 다 왔다. 사실은 이제 그 지난 그 2, 3년 전과 지금의 차이는 진보 세력 또는 민주화 세력 이 부분이 상당히 떨어져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의 확장 가능성은 지금 낡은 진보 컨셉을 던지면서 그래서 약간 적으로 돌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상진 교수의 그 견해도 그와 같은데 아마 같이 논의를 해서 컨셉을 잡은 것 같은데 프레임을 잡은 것 같은데 저는 낡은 진보 컨셉이 프레임이 좀 패착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일정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권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령 86 운동권적 그러니까 이제 노동운동이라든지 어쨌든 정부에 강력하게 어떤 대립각을 세웠던 이런 관점에서 지지를 하는 세력이 일부 있고 또 반면에 이 야권에 대해서도 뭔가 이제 어떤 공직자라든지 뭐 이런 전문직 뭐 이런 수권 가능성이 있는 이런 점에 또 초점을 주고 있는 양심적인 어떤 전문직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최소한 그 후자 쪽은 안철수 쪽
쪽과 결합하기 좀 더 쉬운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안철수 쪽에 여지가 더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선거에서 재밌는 부분이 어쨌든 지금 이 순간의 여론을 가지고 본다면, 예. 호남 쪽이 그 이후에 타당성이나 근거 있음 없음하고 상관없이, 예. 호남 쪽이 안철수 쪽하고 철저하게 지금 결합해 가고 있는 이 추세여서, 이게 선거 직전까지 갈지 안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긴 하지만, 예, 예.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아닐 거라고 보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게 정치나 한편은 전문가가 행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주 시장통에 있는 통치마 입은 보통의 아주머니들이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어서, 예. 이분들의 의식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결국은 표심이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호남 쪽의 여론이 강구하게 안철수 쪽으로 간다면 확장성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 이건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다. 근데 결국 결론은 아까 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당에서 상품으로 내놓는 그렇죠. 인물들이 네. 각각 어떤 상황이냐. 누가 누구하고 붙게 되느냐. 에. 그래서 호남도 옛날처럼 그냥 이렇게 더 민주당. 그러니까 가령 지금 이게 참 이 얘기를 하면요. 민주당 쪽에서 자괴감을 느끼시겠지만 가령 저한테 너 내일 민주당 가령 북구 갑지역 전략공천을 할 테니까 받을래라고 고민을 하며 예. 물어본다면 사실 지금 고민스러운 지점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무조건 당선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지금은요. 지금 현재 시장통에서 옛날로 하면 50억짜리인데 그렇죠. 지금 시장통에서 만나는 여론에 의하면 지금 이 순간의 여론은 극적극적하면서 no thank you 필락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야, 이거 아주 생생한 비유인데 그나저나 한동안 저하고 이른바 케미가 잘 맞았던 정치평론가 김경진이 아니고 네. 완전히 몇 달 사이에 정치인 김경진이 다 됐어. 아니 동네에서요. 이게 네. 그러니까 뭐냐면 네. 결국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는 게 네. 끝없이 사람들을 만나서 네. 얘기를 듣다 보면 네. 자기 머릿속에 네. 생각의 좌표가 수정이 될 수밖에 네. 없습니다. 네. 그럼 민초의 뜻을 받드는 정치인 맞네. 그러니까 결국은 DJ 선생님께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딱 반발자국만 앞서가야 지도자를 할 수 있는 거지. 반발자국. 세 발자국 이상 나가면 그거는 사상가나 철학자가 되는 것이지 지도자는 할 수 없다. 아, 근데 실제 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얘기를 하다 보면요. 예. 반발자국 이상 앞서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반발자국 이상 앞서 나가잖아요. 그럼 빠이빠이 같이 놀 수가 없어요. 술 안 먹어줘요. 알겠습니다. 얘기 안 해줘요. 아, 진짜요. 너 그딴 식으로 얘기할 거면 너 가. 에이. 오지 마. 이 자리 끼지 마. 당장에 안 부른다니까요? 네. 예전에는 호남이 그게 뭐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네. 다 그냥 한 정치적 스펙트럼이 네. 많이 네. 넘지 않았죠. 그런데 네. 지금은 어떤 계층적인 분화랄까요? 이념적인 분화가 지금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우선은 문재인 대표를 싫어하는 네. 감정으로 한쪽으로 지금은 확 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선거를 하면서 이제 좀 요동을 치겠죠. 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내부의 어떤 논쟁과 그 다툼이 있을 테고 그러면서 좀 정리가 될 텐데 어느 쪽으로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모를 일이 자, 앞으로 네. 진도는 나가야 되겠고요. 네. 네. 앞으로 드리는 질문은 할 수 없이 답변자를 지목하겠고 그분은 40초 이내로 답변을 맞춰주십시오. 다 두 괄씩 문장 구성에 아주 능통하신 분들이니까 김경진 변호사께 해주겠습니다. 안철수 지지 기반으로 흔히들 제3지대 또는 뭐 중도층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우리 정치사에서 중도를 표방해왔던 제3정당 여지껏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안철수 신당 아직 태어나진 않았지만 이전의 제3정당들과 다르다고 봅니까? 다르다고 본다면 어느 점이 다릅니까? 저도 모를 일인데요. 네. 다만 정치 구도, 선거 구도가 소선거구제 아닙니까? 예. 무조건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말대로 여권의 파일을 본인이 뽑아왔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만 당선되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예. 여권의 파일을 줄였다고 할지라도 1등이 안 되면 2등, 3등이 안철수 또는 민주당에 포진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안철수 신당의 리스크나 위험성이 있는 것이고 그 구조만 본다면 안철수 신당의 성공 가능성은 별로 없다. 네, 다만, 예. 어쨌든, 호남이라고 하는 데서 지금 안철수 신당 쪽으로 옳건 그르건 간에 움직이고 있는 측면이 하나 있으니, 예. 그게 시너지가 돼서 수도권까지 퍼진다면, 네. 일정 정도 성공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는 있어 보인다. 이전에 제3당과 달리. 알겠습니다. 네. 요 질문은 장세환 전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지금 저,
안신당, 뭐 천정배당 이런 거 없이 다 합치자 통합 네. 움직임에 서 네.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어느 당으로 합쳐지든 또는 뭐 영원히 아니 뭐 영원히든 안과 네. 천이 나뉘어 끝까지 화합 하나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간에 네. 그 정당들의 공천 결과를 봐야겠지만 네. 더 민주당을 빠져나와서 합류하고 있는 의원들 면면을 볼 때 네. 안신당 또는 천신당 결국은 도로세정년 또는 뭐 호남자민년 이런 평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앞으로 남은 90일 동안 네. 도로세정년 또는 결국 호남자민년 이것 벗어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태에 머문다면 앵커께서 지적하신 그 말씀이 아주 뭐 100% 맞는데 네. 현 상태에서 머물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로 통합된 단일신당 네. 단일신당을 지금 해내야만 예. 앞으로 저 해야 할 시간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시간은 별로 없거든요. 자칫 근데 지금처럼 분열도 해가지고 서로 당대당 창당하고 그러고 하면은 나중에 안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단일신당 논의 테이블에들 나와가지고 예. 단일신당 만들어가지고 좋은 사람들 공천하면은 성공하고요. 네. 그게 그게 실패한다면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영입해올 사람들의 면면에 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그것도 그러니까 통합신동이 되어야 더 그렇죠. 올 것이다. 단일신당이 되야만이 좋은 인물 영입을 하죠. 지금 알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신진 인사가 네. 저기를 가고 싶은데 지금 저 상태에서 들어가겠습니까? 아, 안 되죠. 알겠습니다. 네. 이 질문은 김의겸 기자께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얘기도 실은 하겠다는 원대한 포부가 저에겐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집요한 방해 공작 때문에 못했다는 것을 엄중하게 네. 말씀드립니다. 자, 유승민 전 원내대표, 유승민 의원. 네. 대구에서 당내 경선 통과 가능성 몇 퍼센트쯤으로 보십니까? 그건 진짜 며느리도 모르죠. 계속 가혹한 질문. 진실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예. 뭐 제가 유승민 의원을 직접 만나서 들은 이야기는 아니고 유승민 의원 주변 사람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요. 예.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하고 척이 지고 난 직후에는 네. 거의 포기 상태였다고 합니다. 처음에? 네. 굉장히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잘 안 될 거다라고 본인도 그걸 인정하는 상태였는데 요즘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 그래요. 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그 상대 후보인 이재만 동구청장 출신이시죠. 예, 예. 그분이 약체다 생각보다 네. 그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금 공천 시스템이 지금 갖춰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직 네, 확정은 안 됐죠. 확정은 안 됐지만 아직 뭐 몇 가지 쟁점이 남아 있긴 합니다. 네. 뭐 50대 50으로 하느냐, 뭐 70대 30으로 하느냐, 여러 가지 조금, 부차적인 문제가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여하튼, 경선을 한다. 전략공천이 아니라, 예. 전략공천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경선을 붙인다. 라고 하는 게 되면,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가, 지역 구민을 만나보고, 또 여론조사를 돌려보고, 좋다는 겁니다, 지금. 아하. 네. 그러면 유승민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한 특단의 조치를 특단 조치를 취해야겠죠. 예, 예, 그래서 예. 대구에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그걸 떨어뜨려야 될 텐데 드릴 수는 있을 겁니다.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에 총력을 집중하면 그런데 아마 유승민 하나 떨어�리고 서울 수도권에서 열세를 잃을 겁니다. 많으니까.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모험을 하진 않을 거다. 그래서 예. 저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예비고사가 아니라 살아서 서울로 다시 돌아온다는데 네. 한 표를 찍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 제왕적이고 독선적인 과거의 독재적 권위주의 대통령들로 치면 괘씸죄에 걸려서 어떠한 네. 저 무리수를 동원하더라도 물을 먹이거나 떨어뜨려 버리거나 아니면 전략공천으로 아예 빼버리면 너무 표가 나니까 다른 사람 하나 붙여서 확 밀어줘가지고 예비고사에서 떨어뜨리기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해서 얻을 이익보다는 손해가 크기 때문에 무리수를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만 더요.
김문수 후보가 김부겸한테 많이 뒤지고 있다는 게 아직까지의 대체적인 여론조사 같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너 이리 다시 와. 거긴 안 되겠어. 수도권 차출설 어느 정도 가능성 두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그 요즘 혐지 차출 혐지가 아니라 뭐 싫어하는 지역이니까 혐지나 험지나 네, 마찬가지네요. 네. 험지 차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기자들끼리는 농담을 좀 합니다. 야 김문수 험지 탈출 아니야? 네. 여론 조사가 안 좋으니까요. 네. 네. 여기 험지 차출이 아니라 험지 탈출 아니야?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여론 조사 격차가 지금은 어느 정도 나 있죠. 그러니까 저도 한 이틀 전에 김부겸 후보하고 통화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네. 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아, 그 정말 만복에 차고 한 번 하루에 2만 보 걸어야 되고 네, 그 술집에서 사람 만나면 술 한 잔 건네주면 꼭 말하자면 무릎을 꿇거나 이 일어서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무릎이 지금 다 나갈 정도로 네,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네. 김부겸 의원도 자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실제로 뚜껑을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건데 네, 그래서 뭐 험지 차출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그냥 김문수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 결과는 박빙이 될 거고 예, 결국 대구라는 네. 특수성이 네, 결국은 네, 막판에 수렴 효과로 네. 나올 것이다. 그리고 뭐 사실 누구 내려보낼 사람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막연히 경기지사 네. 두 번 했기 때문에 네. 어디 나가면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재화 변호사께 드립니다. 네. 새누리당이 뭐 180석 많으면 200석 이상도 가능하다는 예측이 제법 있어 왔고요. 그렇지 않다. 막상 뚜껑 열어보고 총체적으로 따지면 야권이 몇 개로 쪼개질지는 모르지만 총체적으로 따지면 여소야대가 될 수도 있고 설령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새누리당이 과반을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하기는 힘들 거다 이렇게 상반된 예측이 있습니다. 물론 좀 전자의 예측이 훨씬 강하긴 하지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오늘의 총 토론을 결산 짓는 마지막 대표 이런 답변이. 질문 때문에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저는 점쟁이가 아니어서 뭐 그 객관적 데이터는 없고요. 예. 대체적으로 지난 총선 때보다는 야당이 불리한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예. 결국 수도권에서 얼마나 선전하느냐의 문제인데 네. 그 부분은 이제 공론의 장이 작동을 해서 예. 안철수 신당과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의 한쪽으로 국민들이 그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로 보는데 네. 뭐 저는 제 객관적 예측은 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지난 총선보다는 야당에게 그 나쁜 결과는 오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뭐 160 180석이다, 200석이다 이런 걸 숫자로는 말씀하시기 좀 뭐하지만 예, 예. 전반적으로 총체적 의석 비율로만 보면 예. 현재 야권이 점유하고 있는 의석보다는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개헌 제지선은 새누리당은 넘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들의 저는 의식 수준을 그래도 믿어보는 편입니다. 그럼 160에서 200석 사이 네. 현재의 그럼 뭐 대충 180 나오네요. 자 시간이 아쉬워서 우리가 한양 없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패널 분들 일정도 있으시고 시청자분들께서도 뭐 좀 힘드실 수 있죠. 더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건 몇 가지가 더 있었고 공통 질문으로 드려서 좀 더 많은 지혜로운 답변도 듣고자 했습니다만 마지막에 답변을 제안했던 것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두 시간이 조금 넘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학 용어 중에 중대선거, 영어로는 critical elec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기가 다 된 사람들의 후임자를 뽑는 그냥 일반적인 선거가 아니고 객관적 조건이 향후 공동체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선거를 이른바 영어로는 정치학에서 critical election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번 4월 총선은 중대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일치된 견해 같습니다. 정치 혐오증을 버리는 게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패널 분들의 말씀, 그리고 특정 지역이긴 하지만 생생한 현장 증언, 민심의 소재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곱씹을 거리를 남긴 자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자평하고자 합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